슈퍼맨이 돌아왔다 324화 슬기로운 육아생활 동액살이 가득한 엄마 처음으로 만나볼 가족은 누굴까요? 야하 처음 보는 집이네 어머나 깨끗해라 새로운 슈퍼맨 살고 계신가 봐요 남자요 누가 봐도 남자의 집이에요 어머나 물고기와 우와 저렇게 화분이 많아요? 아버님이 좀 나이가 있으신가? 아무도 없는데? 아버님이 키가 크시네. 등과 어깨에서 아버님의 좀 나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어머나. 어머나. 아니 근데 이거 한두 번 해보신 솜씨가 아닌데요? 뭐해? 어? 어? 엄마다. 고기 굴라고. 고기? 어? 아, 어머나 늦둥이 보셨. 고기를 이따 구워야지. 국거리 쓰는 거. 슈퍼맨에서 배우던. 어? 어? 어머. 늦둥이네. 하여튼 내가 해주는 갈비 잘 먹더라고. 자기가 해주는 거 고기만 잘 먹어. 다 근데 잘 저기 먹어. 이분이 슈퍼맨이신. 제가 지금 방송을 잘 안 봤나? 어머나. 어머 이 뭐요? 점입 가격. 와 3대가 사시는구나. 아이고. 어 주인공이 나오는구나. 어 누구야? 잘생겼어. 와 뭐야? 아니 그 배우 김정은씨 닮았어요. 어 진짜? 올해 6살인 이든이는요 훈훈한 미소만큼 운동 실력도 훈훈한데요. 아이스하키래요? 어머. 와 스포츠맨이구나. 늦둥이라 운동을 많이 시키셨나? 어 그렇지 카메라 처음 보지 또 낯설지. 언니 좀 봐요. 이게 누구야? 어우 인사도 잘하고요. 이제 잤어? 우리 이든이 무슨 꿈 꾸고 잤어? 집에 이불 걷고 얼굴 대고. 아이고 진짜 그런 꿈 꿨어? 이불 걷고 반기기. 역시 여섯 살. 아 여섯 살이구나. 우주? 우주로 날아갔어? 할머니는 어? 할머니는 아 할머니 어머나 잠깐만 그러면 4대가 살아요? 할머니는 이든이가 전에 우리 맛있는 냄새 나네요 잘 주무셨어요? 네. 주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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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냄새 나네 아니 잠깐만 아, 이따 잠깐만 할머니가 잠깐만 여기 뭐 여기 공동체 뭐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주거 공동체 이런 건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돌이 밥은 안 치셨나 보네. 사돌이 밥은 안 치셨나 보네. 아 사돌. 대박. 증조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4대가 함께 사는 집에 친정 부모님까지 오신 거예요? 와 정말 대가족이네요. 어? 박성혁 누구예요? 박성혁? 아, 이분이 진짜 슈퍼맨이시군요. 네, 슈퍼맨이 제일 늦게 일어났어요. 알았어. 누굽니까? 박성혁 누구예요? 박성혁.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뮤지컬 배우 민호혁 씨. 큰 키와 훈훈한 외모는 물론 호소력 짙은 감정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뮤지컬뿐만 아니라 불후의 명곡에서는요 최다 연승 올킬 역대 최고점까지 기록한 불후의 최강자이기도 합니다. 오, 뮤지컬 배우 민호혁 씨가 스페셜 슈퍼맨이셨군요. 아빠랑 캐치볼 하자 이걸로. 어 근데 눈 뜨자마자 저렇게 놀아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여기다가 딱 넣는 거야. 아 맞다. 야구 선수 출신이셨죠? 네. 자 여기다가. 그래서 우리 이든이가 그렇게 운동들을 다 잘하는구나. 대박! 우와! 소래! 어머 웬일이야? 어 왜 이렇게 정확해? 아니 보통 아니야, 집에서는 못하게 하거든요 엄마들이. 어디야?
이게 준비야. 딱 준비했지? 그다음에 이쪽 다리를 들어. 이 반대쪽. 어, 들고 나가. 오. 그렇지. 봐요. 그렇지, 그렇게 던지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던지는 거야. 아, 알겠어. 와인드업! 와인드업! 오, 완벽해요. 자세 좋고. 가자. 아빠가 또 쪽을 또 받아주시네요, 또. 처음 했는데 이렇게 빨릴 줄 몰랐어. 그래, 처음 했는데 이렇게 못 받아. 이 운동신경은 타고 태어난 거네. 누가 외할아버지고 친할머니고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은 무슨 날이게? 엄마 생일. 네? 엄마 생일. 아, 오늘 엄마 생일이구나. 어쩐지 아침부터 바쁘더라. 어머나, 요리가. 오, 맛있겠다. 아유, 아, 진주 할머니. 할머니 식사하세요. 아이고. 아빠 거 어떤 거 하고 싶어? 뭐야? 아빠 거 어떤 거 하고 싶어? 아, 아빠 거. 생일 파티니까 꽃갈 모자. 필수, 필수. 아빠. 아빠 이거 껴? 밝아질 것 같은데? 아이고, 아빠랑 똑같이? 귀여워, 토끼다. 아. 토끼 쌍둥이다. 할아버지들까지요? 아유. 여성 할아버지 예쁜 할머니님 가족별로 이게 다 있어요? 어, 이거 한마디 하라고? 아, 이렇게 대가족이 사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할머님이 참 정정하시네요. 정말 고우시고요. 아니 근데 주인공 어? 아직도 안 일어났어요? 뭐야? 일어나 밥 먹자.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시지? 주인공이 나가십니다. 주인공이 나가십니다. 아, 오늘의 주인공 이세미 씨. 아, 어머나. 이세미 씨는요, 걸그룹 LPG 출신으로도 유명하시잖아요. 결혼 후에는 쇼핑 호스트로 또 한 번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지금은 둘째 출산을 앞두고 아기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6살 박이든의 아빠, 그리고 곧 있으면 태어날 우리 사랑이의 아빠, 뮤지컬 배우 민우 역입니다. 네, 엄마 이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우 역 아들 박이든입니다. 귀여워. 2012년 11월, 100년 가약을 맺어 어느덧 결혼 9년차가 되었는데요. 야, 참 근데 신혼 같네요. 저희 2015년도에 이든이가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이든이가 한참 자랄 무렵에 혼자 있는 모습이 굉장히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야, 우리도 이제 둘째를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1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곧 있으면 태어납니다. 앉으세요. 우리 이거 이든이가 드디어 이든이네. 4대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못 살아. 언제 주무셨어요? 세미 상 좀 봐요. 사돈은 새벽에 일어나셨네. 시부모님이 이제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서 생일상을 이렇게 불킬게.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왜 아빠는 안 해?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거든요, 노래가. 손 비세요. 이든이 건강하고 이제 사랑이도 태어나는데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 최고의 소원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오, 고맙습니다. 또 있어? 하나, 둘, 셋. 아, 긴장돼. 세게, 세게. 아, 저기. 아, 이게 쉽지 않아요. 어, 쉽지 않아요. 더 놀랐어. 장모님, 우리 세미 예쁜 딸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이거 내가 받는 거야? 레코 카드도 저기 있죠? 어, 빨리 가지고 와, 얘들아. 아니, 카드 가지고 와.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딸을 한 5명 넣을 걸 그랬지. 그리고 이거. 센스 있다. 세미, 우리 사랑이
잘 놔줘. 어, 어? 이들도 엄마 생일 준비했어? 아, 여기 선물을 봉투로 가는구나. 고맙습니다. 이대니까 편지야? 우와, 박이든 엄마 사랑해요. 아, 최고죠. 파티에 색칠도 했네. 진짜 멋있다, 이든아. 이거 이든이가 만든 거야? 하나 보면 돈이 많이 있어. 진짜? 우와. 이거 뭐야, 이든아? 진짜? 어, 돈이 있어. 너 이거 돈 어디서 뺐어? 자금통에서 뺐어? 고마워, 이든아. 조금밖에 못 넣어서 이따 점심 나가서 먹어, 셋이 나가서. 야. 근데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진짜 생일선부터 선물까지. 우리 며느리 생일 축하해. 우리한테 큰 선물 줘서 고맙고 사랑해. 아니 근데 양가 부모님 조금 닮으셨어요. 진짜. 부부도 닮고. 사랑하는 딸 생일 축하해. 지금처럼 예쁘고 행복하게 살아. 뭐가 다 무겁다. 할머니 얼른 드세요. 네, 드디어 이제 진수성찬 즐기시네요. 맛있다. 너가 이렇게 해서 먹고 싶은데. 근데 엄마는 이든이 챙기느라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주인공인데. 너 여기서 편하게 먹어. 아, 역시. 이들 아빠랑 먹자. 아우, 잘해 잘해. 근데 출산 열흘 남았으면 저 정도 해야 돼요. 맛있다. 엄마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폭풍 모집하시는 거. 맛있는데요? 맛있다. 이든아, 우리 방학이니까 집에 친구들 놀러 오라고 할까? 그래, 좋다. 누구누구 초대하면 좋을까? 유진이, 허와, 그 다음에 이아리, 에이즈, 시우랑, 이연이. 근데 왜 유진이가 제일 먼저 나왔어? 아, 맞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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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있구나. 아이, 뭐, 마음이 이렇게 나온 거죠. 비밀 지켜줄게. 아빠한테만 얘기해봐. 아, 웃는 게 예뻐서? 아, 그 얘기 못해요. 아니, 진짜 못 들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못들었어. 그러면 서하는? 서하는 알코올 때문에. 어머나! 유진이는 웃는 게 예쁘고 서하는 얼굴이 예쁘고. 왜? 할아버지한테 얘기 좀 안 돼? 어, 엄마도 궁금하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궁금하셔가지고. 서하는 얼굴이 예쁘대. 아, 얘기 못해요! 유진이는? 웃는 게 예쁘대. 웃는 게? 아, 비밀이 없어. 야, 근데 아빠도 웃는 게 예쁜 여자 좋아해. 봐봐, 그러면 엄마, 봐봐. 나는 웃는 게 예뻐 안 예뻐? 그럼 예쁜 할머니는 웃는 게 어때? 그러면 최현숙 할머니는? 이든 안 웃는. 너무 어렵다. 어렵지, 이걸 누구 놓고 봐요. 우리가 곤란한 질문을 한 거야, 이든이한테? 뭐가 좋지? 애기 잘 넣고 오겠네. 그럼. 생일날 든든히 먹고 가서. 축하해, 자워제하라고. 우리 집이 딸이 너무 귀해가지고. 아빠도 형제고. 할머니도 딸 처음이지. 딸 있는 사람은 부럽더라고요. 노인장에서도 모두 딸 자랑은 해도 아들 자랑은 안 해. 아, 요새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태어나면 제일 뭘 하고 싶어? 내가 옛날 아기 때 좋아했던 그 하얀색 에미넴 같은 거 조그만 그것도 주자. 그게 뭐지? 하얀색 초콜릿? 응. 아, 사랑이 그거 주자고? 응. 그래. 어머나. 사랑이 여동생을 위해 벌써 거야? 뭘 해주지? 계획이 쫙 세웠어요. 다음 동생 태어나면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누가? 엄마가, 아빠가, 이든이가? 내가. 니든이가 힘들 것 같아. 봐줄 때 어떻게 하는지 다 까먹으면 어떡해. 아니면 설문서에서 이미 오빠로서의 준비가 다 돼 있구나. 동생 어떻게 봐주는지. 한번 쓰도 있어. 귀여워. 그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었구나. 니든이가 동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직 몰라서 그래서 힘든 거구나. 크기는 컸네. 저런 것까지 벌써 고민을 다 하고. 해요. 효자네. 밥 다 먹었는데 치우지 말고 나오라고 해주고. 아유, 지금 뭐 출산 임박했는데 앉아 계셔야지. 이게 뭐야?
벨. 이거 뭐예요? 어? 벨이요? 울주거나 핸드폰 주거나 할 때. 아, 시키라고? 아, 그러면 엄마가 여기 있다가 힘들 때 이걸 딱 누르면 이디가 와서 도와주는 어머나. 거야? 엄마가 몸이 무거우니까. 아, 진짜? 그럼 테스트 한번 해봐도 돼? 응. 양말 갖다 주세요. 빨리 뛰어가서 갖고 오는 거야. 아니, 이거 엄마를 위한 너무 귀여운 이벤트인데요? 뭐해? 이 양말 갖다 준대. 우와! 오, 진짜 해주네? 어, 신겨주는 서비스까지, 와. 됐다. 아이스크림 주세요. 어, 배, 그러셨습니까? 그러셨습니까? 아우, 먼저 왔다. 이 시스템 너무 좋아요. 내가 먼저 왔다. 아버님들도 오셨어. 어머나. 아버님들도 오셨어. 아, 할머니야. 상대를 부르는 얘기예요. 나는 이등이가 오는 줄 알았지. 할아버지 뵐까 저는 몰랐지. 이거 봐, 할아버지 뵐까. 우리 집 남자들 다 왔네. 아니, 집안 남자들의 사랑을 할머니 받고 있어요. 네. 이등이가 1등이네. 누나 엄마 다리 좀 주물러주면 안 돼? 오케이. 아이스크림 아빠가 갖고 있을게. 아빠 왼쪽. 아, 아빠가 왼쪽. 아빠 여기? 응. 아이고, 저 작은 손으로. 아우, 좋다, 야. 누가 더 시원하게? 이든이가 더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아빠가 더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아빠가 더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시키려는 작전이에요. 이게 진짜 멋있어. 이등이가 엄마를 위해서 다 해줬네. 할아버지가. 오, 우와. 산타 할아버지처럼 수염이 났네. 아빠도 이거 묻혀봐. 오, 우와. 고양이. 고양이. 엄마 일로 오세요. 할머니 불렀어? 증조 할머니는 이든이가 저렇게 챙기네요. 이든아, 할아버지가 이든이 태몽을 개구리로 꿨대. 개구리. 엄청 예쁜 청개구리. 엄청 이뻤어. 이렇게 했는데 할아버지 손으로 이렇게 탁 뛰어왔대. 어, 진짜? 저기 사랑이 태몽은 누가 안 꿨어요? 사랑이 태몽 나는 안 꿨어. 할머니, 응? 사랑이 태몽 안 꿨어요, 태몽? 뭐 그때 뭐 태몽인가 내가 모르지. 밤 나먹고 있는 데 가서 밤을 주수고 밤. 길이 확 난 대로 이렇게 가는데 그 강을 건너가야만은 간대는데 강을 못 건너가고 그냥 도로 건너가면 안 돼요.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 할머니 강 절대 건너지 마. 할머니가 꾸신 게 태몽인가 보다. 아, 할머니가 꾸셨네. 오, 할머니 왜 태몽이야? 밤 죽는 꿈이 사회적으로 되게 부와 명예, 재력 그런 좋네. 것들을 갖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거래.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꿈이네. 가졌어. 이든이 이름 누가 지어줬어? 아빠. 아빠가? 맞았어. 그럼 사랑이는? 우리가 셋이 생각했잖아. 박이요? 이든이가 이음이가 제일 좋대. 이음이란 뜻을 그걸 봐야지. 그걸 보고 이음으로 해볼까? 기다려봐. 박이음. 내가 해볼게. 이름이 굉장히 예쁜데 뜻도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박이음. 뜻은 너무 좋은데? 기쁜 소리. 이음. 다 그거가 제일 행복한 소리 없네. 발음 음향이 오 매우 좋은 이름이래. 그래요? 전체 운이. 야, 이거 뭐야? 왜요? 별로예요? 장명수에서 진 이름만큼 너무 좋은데? 그래?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며 재물을 쌓아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르. 할머니! 응?
할머니 태몽이 맞나 봐요. 그러네. 뭐 그런 것도 다 나와. 이게 내용이 같아요, 지금. 복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 잘 만나지. 이영아. 이든이가 불렀다고 했잖아요. 이게 박이든 박이름. 아, 너무 예쁘네요. 신발 사주면 좋대. 그러니까 신발 사줘. 우리 돈 있어요. 할머니 마음, 할머니 마음. 아니, 받아요. 받아요. 저건 신발 아니에요. 사주면 좋다고 그래서 사주는 할머니 마음, 사람. 내가 기분 좋아서 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너무 따뜻하네요. 우리 씻고 준비하자. 일로 와. 아빠랑 씻게, 아빠랑. 아빠랑 씻을 거다. 빨리 준비하자. 가자, 가자, 가자. 여기 손 있다. 약간 주먹쥐고 출산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병원검진을 받는 날. 오 손가락이거든요. 주먹쥐고 얼굴 앞에 서는데. 어떡해. 중요한 거는 태반 모양 자체는 상당히 무서운 편이세요. 무서운 편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많이 안 좋은 상황. 태반을 떼고 나면 출혈이 많을 것 같다. 태반이 문제네, 태반이. 응급수술이 되면 준비할 게 다른 산모님들보단 좀 많으시니까. 출산 당일까지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둘째 이은이의 탄생. 그 눈물의 이야기가 모두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방부자 커플룩 너무 힙하다. 무대에 오르기 전 데뷔아빠가 들르는 헤어쇼필이에요. 여기서 래퍼 게리로 변신하는 거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인사를 저렇게. 원하는 스타일 있어요? 형 원하는 스타일 있을 것 같아. 머리가 그동안 길었으니까 좀 위로 해가지고. 요즘 박세로이 그 머리 말고? 그 머리는 느낌인데? 박서준 씨만 어울려. 그래서 좀 짧게 해서. 깔끔하고. 깔끔하게 해서. 뭐야? 뭐야, 저 뭐야 저거? 야, 어디 가? 가발인가? 이게 누구 모자는 거야? 이거 가발이야. 가발이고. 이건 누구 사람? 저 사람이에요, 가짜 사람. 핑크. 이거는? 저런 모양과 색깔을 처음 봐가지고. 형 써볼래? 나 볼래. 뭐예요, 야, 여기서? 아, 여기 모자 떨어졌다. 가발 썼어? 응. 귀여워. 안녕하세요. 잘 먹었는데? 어때, 하우야? 아빠 쪘다. 나 꾹으로 쓸게, 아빠는. 자, 같이 보자. 자. 아, 이건 좀 그렇다. 이게 좀 느낌이 오싹한데 약간. 눈도 그렇게 뜨지 마요. 아빠 하지 마. 아빠 하지 말래요. 오, 하우야, 어때? 느낌이가 이뻐요. 느낌이가 이뻐요. 오, 정말 표현 봐요. 느낌이가 이뻐요. 진짜 예뻐요. 아, 진짜 무슨 캐릭터 같아. 바이바이. 우와, 하우가 이겼네. 하우가 먼저 해. 이 노래. 아니, 이거 게리 아빠 노래잖아요. 우리 지금 만나. 아니, 마음에 드나 본데, 이 노래가? 좋은가 보다, 이 노래. 흥폭발했네. 아니, 하우가 아빠 노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그냥 만나. 그렇지. 아빠가 가수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제 너랑 헤어지고 새벽에 친구 잡고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 하우야, 이거 게리라는 사람 목소리야, 게리. 그래, 게리 아저씨 목소리야. 게리 형, 이제 한번 들어가죠, 이제. 아빠는 강희가. 강희가? 그치. 강희가. 지금 되게 약간 혼란해 오나 봐. 한 번도 내가 게리라고 한 적이 없고. 정말요? 저기 우리 앉아볼까 가서? 응. 그래, 가자. 자, 여기 앉아보자. 와우. 아우, 우리 아우 용감하네. 제왕 삼촌이 우리 아우 이쁘게 잘라준다네. 아유, 왜 머리 왜 이렇게 됐어? 머리 자르셔야겠네요. 초불로 계속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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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많이 잘랐어요? 아니야.
많이 잘랐네? 어머나! 머리가 아까 그 짝짝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휴, 믿을 수가 없죠. 아빠 한번 믿어줘. 가자. 수습을 하고 수습하러 온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나름 잘 잘랐지. 와우. 아, 지금 비선 이거 뭐야? 아, 비선 언니니까 말도 안 되네. 이게 지지다, 그치? 상추니 예쁘게 잘라줄게. 하나도 안 아프게. 빨리. 와우. 물이 뿌뿌. 뭔가. 이게 전문가의 손길을 받으라고 왔구나. 아빠랑, 아빠가 뿌릴 때랑 다르지? 아니, 다르죠. 이거 뭐예요? 조명석 가수님이랑 너 닮았다, 머리가. 그치? 아, 발라 넘겼네. 그래, 한 머리 자르면 기뻐질 것 같아. 그치? 와우. 그치, 하우야? 와우. 바리깡. 애들이 근데 바리깡 무서웠는데? 괜찮은가 보다. 재밌지? 안 무섭지? 그치? 침을 흘릴 정도로 재밌어요. 소리 만나지. 이렇게 잘하는데, 그치? 말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머리도 잘 잘하고. 어머나. 두배도 잘하고. 모르지. 그래, 그래. 뭐 더 애기 같아졌어. 소중소중해. 하우 아빠가 하우 빨리 커가지고 되게 서운했는데 더 애기해진다. 따르길 잘했다. 정말. 너무 이쁘다, 하우야. 머리 자르는 게 행복이 되었어? 이제 좋아야 돼요. 야, 우리 형 고급 표현 쓰네. 머리 자르는 게 행복이 되었어요? 아, 역시 다정한 우리 하오. 멋있어. 고마워. 완성된 거예요? 됐어요. 어떻게 너무 귀여워. 어머, 어, 우리 훈남. 어머나, 인물 사로. 어머나, 어머나. 변신 제대로 성공했네요. 자양동 멋쟁이 히퍼. 완벽해. 어떻게 너무 잘생겼다. 히퍼온에 다음날 아침이 밝았는데요. 아빠, 나와라. 뭐하고 있지? 나와라, 자고 있지. 또 이 잠꼬대로 이러면 항상. 이게 머리에 든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맞아요. 이 남들 거 자는 동안 이걸 해소하는 거예요. 어, 귀여워. 역시 제일 먼저 좋아하는 박감독님 텐트로 가요. 잘 왔어요. 굿모닝. 응? 뭐야?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인데? 아니 아니는데. 당황했어, 우리 아오. 아니는데. 아니는데. 박감독님 아니야? 응. 네. 어디 갔어요? 좀 이따 올 거예요. 네? 네. 또래 박감독님 아니고? 넌 누구냐? 박감독님이에요. 아니, 어디 가셨죠? 밖에 일하러 갔어, 잠깐. 아니, 언니는 뭐예요? 우동열입니다. 오강님. 맞아요, 오, 감독님. 하고 있는데요? 같은 오네. 하우야, 오 감독님이랑 하우랑 같은 오면은 박감독님 안 와도 돼? 박감독님 안 와도 돼? 야, 박감독님 와야 돼, 단호해요. 흔들림 없는 사랑이네, 하오. 감독님 추워요. 몸 좀 닫아주세요. 그거 뜯으면 안 돼. 오셔. 아, 맞아, 그냥. 맘에 안 든다, 이거죠. 박감독님 안겨줘서. 네. 맘에 안 들면 나가라. 안녕하세요. 아, 오셨다, 하오. 오셨네. 박감독님 오셨다. 박감독님 오셨다. 갑자기 혀가 짧아졌어. 아니, 일로 들어와. 아우랑 같이 들어와. 너무 서럽겠다. 그거는 아닌데. 오 감독님, 나가주세요. Get out, please. 어디 갔다 왔어? 나는 밖에 인서트 찍고 왔어. 하우야, 이리 나와봐, 이제. 감독님 일하셔야 된대. 감독님 일할게요. 응. 이거 올려주자니까. 네, 마감은 좋은 기대. 네, 마감은 좋은 기대.
해주시대. 아니, 아니 이런 편애가 해주는 거야. 오 감독님 너무 안 좋네요. 아 너무 귀엽다 정말. 형캔 우리 아빠라 아빠랑 놀자. 어야 숫자 놀이 해볼까? 숫자 놀이 시작합니다. 하우가 찾아볼까 하나씩? 1 어딨어요? 1 1 어딨어요? 아니 저번에 영어로 10가지 숫자로 말했었거든요? 야 근데 과연 숫자의 모양을 보고 그걸 레치까지 시킬 수 있을까요? 개월 수가 저걸 맞아요! 와. 어머 저 모양들이 어떻게 다 알고 있었나봐요. 맞아요! 찾아볼까요? 맞아요! 3 찾아주세요. 1 3 4 찾아주세요. 4 5 4 1 2 3 4 5 찾아주세요. 5 이거는 처음으로 틀린 거예요? 이거는 오까 이게 오 어딨지? 오까 이게 오 어딨지? 그렇지! 오! 아 잠깐의 실수. 강아? 강아 오! 여기 어딨지?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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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 답답하네. 그래야지! 7 찾아주세요! 7 찾아주세요! 7 여기다 주세요. 아, 7 헷갈려요? 맞아요 7. 안 때려도 돼. 아, 7 괜찮아. 7. 어머 오히려.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하면 숫자 뭐 나오죠? 8. 그렇죠. 9. 와 10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했어요. 하우는 10년 안에 전석 풀 것 같아요. 그냥 공통수학 정도는 가볍게 풀 것 같아요. 10을 이렇게 하면 10을 이렇게 하면 이거는 2 봐봐. 2 그렇지. 이게 한글이야 한글. 하우가 원래 호기심이 좀 많아요. 요즘에는 또 한글 모양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게 한글 글씨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모양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서 한글로 놀아주려고요. 이거 까마귀네. 이거 까마귀네. 맞아 까마귀. 까마귀. 한글로 까마귀. 까마귀. 이게 까마귀. 그렇지. 이게 까마귀. 그렇지. 영우는 글을 그림처럼 그냥 그렇지. 빡세게 외워버리는 거야, 통째로. 이거는 장화. 장화. 그림 익히고. 그렇지. 뒤에 봐봐. 한글을 뒤에 봐봐. 외워서. 아니, 근데 아직 28개월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이 가운데 빼면 뭐야? 개구리에서 가운데 9 빼면 뭐야? 미. 형, 게리, 게리 삼촌 보고 싶어? 아니, 아니, 아빠가 게리 삼촌이는. 아니, 아빠가 게리 삼촌이. 어?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아빠 진짜 놀랐어요. 지금. 아빠가 게리 삼촌이야? 알아? 아, 얘기 안 했다면서. 게리 왔어요. 어이. 어이, 형, 여기, 형 팬 온다, 여기. 어? 아니, 이 짧은 순간을 다 알고 게리 형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한번 들어가죠, 이제. 알아? 어떻게 알지? 몰라. 오, 그래? 아빠가 게리야? 참 신기하다. 이거! 이건 알아야 돼, 하우야. 봐봐. 하우! 하우. 그치, 봐봐. 오, 하우 이름이구나. 하우. 그치. 드리드리드리드리 이게 뭐지? 하우가 해봐.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아, 지금... 응. 포기하지 마. 잠깐만요. 그렇지! 아빠, 이번에 진짜 리액션 잘했어요. 진심이거든요. 너 알고 있어, 지금. 이거 뭐야? 개구리. 그렇지, 개구리! 그러니까 외워버린 거네요. 그렇죠, 아예 그냥 통째로 외워버린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오늘 야 아무거나 다 틀려도 돼. 어? 어디가? 어디 가요? 이게 따르네요. 이거 뭐야 지라? 이거 게임하는 거야. 우리 하우가 너무 잘하니까. 아니 근데 저한테도 저렇게 잘해주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아니 이거 그림이 아니라 한글인데? 어머 근데 이거는 정말 하우 게리 애기 오빠 게리 오빠라 그런 거야? 응 애기 오빠 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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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대신 뭐야? 아, 맞아요 엄마도 장화 있지? 이게 까마귀잖아. 저희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보면서 지금 뭐지? 외우고 있는 거예요. 우유네. 아 이건 어렵다. 이거는 어려워. 아빠 물어볼게. 우유 어딨지? 우유 아, 어딨지? 그냥 글자만 외운 게 아니라 그냥 위치까지? 여기? 몰랄 놓잖아요. 장어 어딨지? 장어 어딨지? 그렇지. 까마귀는 어디서 날고 있어요? 까마귀는 여기서 이야, 그러면 게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게리 어디서 살고 한데. 있어요? 게리 어딨지? 여기네, 여기네. 게리 여기네. 또 어딨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개구리는 어디 있어요? 비슷해서 정말 개구리 여기 있네. 우유는 어디서 마셔요? 어디서 빠져? 어디요? 열어주세요. 우유 여기서 마셔요. 그러면 마지막 하우를 찾아볼까요? 하우를 찾아볼까요? 일단 먹을 거 먹고. 하우 어딨어요? 요거트 한잔하고 하우. 요거트 한잔하고 하우. 예! 와, 진짜. 와, 다 맞히네. 하우 지금 다 알고 있네. 대단하네. 어? 아빠랑 다음에 또 하자. 어? 오늘도 지니어 싸우예요. 아 혼자 심심해? 나도 노래방 가는데. 아 그냥 저 어떻게 난 차를 보면서 저런 생각을 할까 싶어요. 아 너무 신기해. 노래해주세요. 아 아빠랑 해보자. 도 레 미 파 솔 레 도 우와 도 지 나 도 파 헤 헤 우와, 개 이름 이거 음정까지 다 알아. 이유. 또 무슨 노래 할까? 이야. 춤춘다. 레일리. 밖에 나가자. 밖에 나가자. 밖에 나가기가 힘들어. 아, 내 찜찜이. 기타를 쳐도 심심해? 아빠랑 하구리도 있는데? 응, 답답해. 하우가 많이 심심한가 봐요. 아, 외로워. 하우 좀만 기다리고 있으면 갖고 올게. 뭘 가져오려고? 예, 캠핑카. 그때 나무 사러 갔을 때 산 기타. 기타 쳐주세요. 빠라빠라빠라. 이렇게 나오면 똑같을 거야. 나 똑같을 거야. 오, 이 노래가. 똑같을 거야, 한국어? 오늘 뽑았대 꽃다. 오늘 뽑았대 꽃다. 아무리 기다려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복하고 상처만 주는 나를 갑자기 기타 연주 소리가 들리는데? 아빠가 켜는 건가? 어디서 반주가? 오호! 하우가 이거 지금 노래 나오게 한 거야? 기타 친 거야? 어? 하우 기타 치는 거 지금? 진짜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우랑 재밌게 놀아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손만 대도 기타 연주가 나오는 마술 기타를 만들어서 하우랑 같이 집에서 놀아줄 생각입니다. 기타 안에 그 스피커를 설치할 거예요. 손을 대면 그 순간에 딱 트는 거죠.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감독님 잘 부탁드립니다. 게리 아빠가 하우랑이 만든 마법의 기타군요. 치고 있는 거야. 이야, 어머나. 하우랑이 자기 치고 있는 거래요. 이게 무구시다 노래예요. 무구시다요? 완전 빠져들었어요 지금. 와. 정말 본인 연주하는 것처럼. 네. 오, 정말 우리 하우의 감성. 하우가 연주를 해준 것 같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다. 오, 인사까지 하네. 이야, 기타 천재네 하우. 아빠는 딴 기타 똥이 안 나네. 이거는 아빠가 잘 못해서 안 나나 봐. 하우가 잘하니까. 이진 씨 러블리 한번 해볼까, 하우야? 이진이 러블리. 한번 해줘, 다시 짜영 해줘. 한번 해줘, 다시 짜영 해줘. 우와. 오. 그러니까 아빠가 약간 시간만 벌어주면 감독님들이 막. 이진이 러블리. 이진이 러블리. 오. 와, 하우야, 이거 어떻게 쳐? 오. 이렇게 뛰는 건데? 아니, 이렇게 뛰는 건데? 진짜 실력이 대단해요 우리 하우. 오. 기타 치는 거 봐봐. 기타 치는 거 봐봐. 이거 봐라. 아이고 제일 좋아하는 박 감독님한테 이거 보여줘야 되거든. 직접 보라고. 오 바로 나와 바로 나와. 하우 기타 엄청 잘 치네. 오 멋있다. 자기 몸 키보다 더 큰 기타를 들고 어우 너무 귀여워요 정말. 하우야 뭐 칠까 또? 진도만 한번 칠까? 신토부리 만만세? 응. 어? 신토부리 만만세 가능해? 신토부리 만만세 가능해? 잠깐 좀 당황했어. 게리 아빠 당황했어. 어? 어머나 감독님. 어? 빠르다. 어머나 어머나. 신토부리야. 우와. 돌면서 치는 거야 심지어? 우와. 어,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신나니까 아주 그냥 퍼포먼스까지 늘어요. 조용해서 좋네. 아이고 우리 윌렌저스는 방에서 놀고 있구나. 쌤 아빠는 뭐예요? 월간 책보는 시간. 아야! 아 뭐 찔렸어 찔렸어 엉덩이. 아 뭐야? 애기들 야. 있는 집에서 독서는 야, 윌리엄. 꿈 같은 일이에요. 너 왜 이래? 아, 어. 밟았어, 이번에. 아, 야. 아니, 장난감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냅두면 어떡해. 뒤처리치 맞아. 어, 나 다 치웠어. 우선 시침에 떼고 치우긴. 어? 밟았지, 앉았지. 똥꼬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눈 아파. 어, 눈도 아파. 코 아파, 입 아파, 입도 아파, 턱은 안 아픈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나 갖고 올게 한 얼도 없어. 응? 나 새 거 사주면 좋겠다. 나 새 거 사주면 좋겠다. 아빠, 내 친구가 될 것 같아. 얘가 계속 나 쳐다봐. 이때는 알지 못했다. 아빠, 무서워. 새 장난감이 가져다 준 미스터리한 사건들. 고양이 어디 갔지? 뭐야? 윌렌저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커밍 순! 저 새 거 사주면 좋겠다. 저렇게 많은데도 이 새로운 장난감에 대한 그게 있어요. 하이 커밍 거미도 있지. 거기 거미도 있고 막 스파이더맨 뭐 아니면 없잖아.
얼마나 많아. 여기 위에도 있지. 여기도 있잖아. 여기 저기 다 있네. 야, 여기 침대 밑에 있잖아.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처음 봤죠? 뭘 처음 봤어? 장난감 얼마나 많길래 이거 처음 본 거야? 너 니네처럼 이렇게 장난감 많은 친구 처음 봤어. 너 진짜 지금 안 쓰는 것도 너무 많고 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은 다른 사람한테 갖다 주자. 네 손으로 직접 이별을 해야 돼, 알았지? 네 손으로 직접 이별을 해야 돼, 알았지? 아, 이게 아닌데. 윌리엄 계획은 이게 아닌데. 우리가 왜 헤어져야 돼? 당장. 안 쓰는 것들은 여기 안에 넣어. 저거 다 채우려고 엄청나야 되는데. 이거 너무 큰데. 아유, 그래도 쌤 아빠가 윌리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시네요. 조금 넣으려고 작은 가방 준비한 거예요. 그냥 윌리엄이 아니야. 이거도 하나 있었어. 아니, 하나 없었어. 못 버리겠죠? 하나 있었어. 생겼어? 이제 나가자. 아, 싫어. 야속하죠, 윌리엄은. 아빠. 아, 왔다, 윌리엄. 여기네. 나 여기 갖다 주시오. 에이, 야, 봐봐. 네가 안 쓰는 거 친구들은 가져가서 쓰는 거 얼마나 좋아. 이 장난감 재활 안 되거든요. 알아보니까 이 물물 교환할 수 있는 매장이 있더라고요. 다 죽어. 뭐 괜찮은 거 하나 있으면 건지려고요. 주문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윌리엄, 여기까지 왔으면 쳐야지. 저 지금 이 물건 예. 교환하러 왔거든요. 아, 예, 예. 예. 물건은 이쪽으로 주시고요. 예. 윌리엄. 쉬는 거야, 헤어지기. 물건 좀 올리세요. 내일 겁니다. 나는 이따가 줄래. 네, 주기 싫어서 그래? 그건 아니고 잠깐만 보고 갖다 드릴게. 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약속할 수 있어, 윌리엄? 오케이. 알았어. 선물 마셔? 마셔? 아빠, 하이! 나이 읽고, 하이 읽고, 나이 읽고, 하이 읽고. 윌리엄은 딱히 끌리는 게 없나 봐요. 여우. 벤틀리는 신났어요. 장난감들이 많으니까. 한번 써봐. 써봐. 우. 아, 이뻐라. 여우. 스웩, 베이비. 야. 야, 안경에 뭐가 좋아. 야, 여기 필요한 거 없어? 여기 봐봐. 마음에 드는 거 딱 없네. 좋아. 우리 벤틀리는 나 홀로 쇼핑 나섰구나. 오마. 뭘까? 옷도 다 담아. 다 담아. 메카. 어머나. 노룩 쇼핑. 와. 뭐야? 와, 우리 벤틀리 큰손인데요? 책도 넣고. 오, 잘한다. 신맛. 이거 참말. 가방까지 야무지게. 모자도 입고 옷도 입고. 아니야, 나둘래. 멋있다. 이거 살까?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사기 싫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도 없네. 너 대체 뭐 바꿀 거야? 내 걸 내놔야 한다는 것 때문에 싫은 거야. 없죠. 여기도 장난감 많네. 애벌레. 집에 인형 많잖아. 다른 거 보자. 아빠, 얘 이상해. 왜? 얘가 계속 나 쳐다봐.
인형인데 뭘 노래 자주 봐. 오, 오, 우와. 나 계속 쳐다봐. 아빠, 얘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어머나. 어? 원, 이, 영. 이 인형도 몰래요, 미녀. 이 인형도 몰래요, 미녀. 봐봐, 어디? 어디? 봐봐. 에이, 야, 가격이야, 가격표. 아니야. 인형이야. 인형적인 거 같아. 내 친구가 될 것 같아. 인형 정했어. 그거는 스파이더맨보다 좋아? 어! 이 인형이 진짜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야, 피지메스도 있잖아, 피지메스. 피지메스 보였나? 어. 애만 데려가면돼. 진짜? 그거는 다른 친구들 다 두자. 알았어, 그럼. 가자. 다행이네요. 새 친구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어, 낮잠 시간이구나. 거기서 자요, 잠을? 아, 못 살아, 정말. 꺼내. 뭘 꺼내요? 이거? 이거? 먹을 거, 간식, 아. 이거 먹어? 와, 맛있겠다. 먹어, 먹어. 꺼내. 아이고, 아빠 자는 사이에 줄게. 그러니까 단잠보다는 단 간식이 좋은 거예요. 아니, 손도 없는데. 아유, 다 들었어, 어떻게 또. 어디다 숨기려고.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뭐가? 장난? 땅! 뭐죠? 장난감. 땅! 아, 윌리엄은 그 새 친구랑 낮잠 자려고? 여기 우리 집이야. 편하게 있어. 꽃 붙어있네, 꽃 붙어있어. 거기 다 너 친구들이거든? 얘네들도 친하게 지내? 인사도 시켜주고. 어, 그냥 미안? 신났다. 난 좀 자야겠다. 아, 이제 인형 친구들도 낮잠 시간이라고. 맞다, 너 눈 부시기. 내가 불 꺼둘게. 눈도 닫아두고 문 먼저 닫고 불 꺼고. 친구들 위해서 불까지 꺼주고. 달자. 와, 다 같이 자는 낮잠 시간이네요. 대신 밥을 택했다. 우유. 우유? 아, 귀여워. 우유 또? 로션이야. 아이고, 말도 이제 잘하고. 우와. 선 과자 후 밥. 점심 점심이 여기 또 에이나. 어, 잘생겼다. 아, 윌리엄 다 잤어. 일어났어. 너 잘 있더니 눈 뜨자마자 친구들한테 인사하네. 근데 옆에 친구 어디 갔어? 어? 친하게 지내? 어, 뭐야? 호랑이 인형 있었네. 호랑이 어디 갔지? 어? 밑에 있네? 얘가 발로 찼어? 인형
아빠 자동차에 아빠 방에 왔어. 아가일 갖고 사자 갖고 놓였어. 뭔 소리야? 아빠로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절대 방에 왔었어? 아니. 근데 무서운 일이 나 방에 온 거야. 내가 잘 때. 무슨 일이 왔다고? 어. 일리안 애기 잠만가가 내가 잘 때 사자에 발로 탔어. 잠만가 애기가 내가 잘 때.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겠다. 어떤 애인지. 너 아직 알겠지, 참이? 어. 꿈꾼 거 아니야, 꿈? 너 지금 이상한 꿈 꿨나 봐. 아무것도 아니야. 그 파는 손 닦고 먹어. 손 씻고 와, 빨리. 차치 먹자. 아이고, 친구 갖고 갔다 왔네. 너 안 움직였지? 안 움직였을 거야. 나 화장실에 가야지. 아유, 의심해서 미안했나 봐요. And wash your hands. 뭐야? 누가 툭툭 보이는 거지? 아 왜 그래요? 아 왜 그래 진짜? 어디야? 나 나간다. 무서워. 여기에 뭐가 있냐? 나 옷만 있는데 근데. 어? 왜 팝이 없어? 응? 아! 내가 먹었어? 아 무서워 씨. 야, 내가 먹었어 설마? 이러다가 나 친구도 다 먹겠어. 안 되겠어. 너 이 방에서 나가자. 친구들이 지켜야 돼.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지금 친구들 지키기 위해서 일리 형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윌리엄은 일리형 인형이 그랬다고 생각하나 봐요. 호출! 아빠! 어. 나 방에 놀러 갈 텐데 무서운 일이다 또. 진짜? 나쁜 애기가 와가지고 소리도 나고 나쁜 애기가 사자에 발로 탔어 내가 잘 때. 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거 다? 나 답답해. 소 안 돼? 얘가 왜 이럴까 싶으실 거예요. 뱅뱅이 뭐 하나? 아, 여유로워요. 얘 왜 저래? 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아, 또 왜? 아, 어머나. 아우. 근데 옆에 친구 어디 갔어? 내가 먹었어? 너무 무서워. 뭐야? 나는 핸드캐. 아니, 해피하다고 한데 이것까지 무섭죠? 귀향이. 귀향. 안 되겠어. 그래, 그래. 이게 윌리엄아, 이게 좀 기운이 그렇다. 어, 어떡해. 그래, 아예 그냥 집 밖으로. 아쉬워도 이게 낫지. 아, 이제 조금 이제 안심이 돼? 되나 보다. 무서웠지? 거짓말 이제. 헤헤, 녀석들. 댄티리 뭐하나? 따가따가? 따가따가? 따가따가?
갑자기 벤틀리 눈도 약간 풀린 것 같아. 너 왜 또 이상한 소리 해? 엄마가.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저거 봐봐. 뭐가? 이거 봐봐. 뭔데? 이현이야, 이현이. 이현이야, 이현이. 오, 벤틀리 봐. 이현이야, 이현이야. 그 이상한 바보. 야, 니네 이거 무슨 상황이야? 이리 와, 빨리.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나 파티 보였는데 이인형 혼자 다시 데려왔어. 야, 아빠 택배 가지고 오느라고 이거 가지고 온 거야. 아, 그래, 아빠가? 거기서 버리는 거 보고 아빠 가지고 왔어. 아, 그랬구나. 택배 왔네. 어 다행이다. 어 택배. 택배?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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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여기 기다려. 아이씨 택배. 이거야 이거야. 어 이거 이거. 이거. 아빠 이거 줘봐. 너 여기 안에 있어. 주니까. 아우 택배 좋아할 나이에요. 효자예요. 너 고마워. 오 벤틀리 잘한다. 아 난 참나. 왜 이것도 왜? 야, 이거 사가지고 왜 이렇게 했지? 아, 그렇게 해서 인형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일단 들어온 경위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오, 택배, 택배. 오. 야. 참, 아이들도 택배 좋아해요. 쓰여. 아빠 거야. 야. 어, 1, 2 형을 발견했어.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이렇게 들으니까 명랑한 목소리였네. 야, 이렇게 들어오지니까 네가 밖에서 버렸구만. 아빠, 이거 피야, 피. 이거 그거 같은데? 아, 개집 맞네. 개척. 주먹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멘틀리가. 이게 먹어. 뭐야? 많이?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먹으려고 지금 케첩을 짠 거예요. 아유 이쁘대요. 약간 시큼하죠?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오 로션이야. 로션. 로션 아니야 로션 아니야. 있었던 거였구나. 아 그러니까 이제야 의문들이 조금 풀리기 시작하네요. 사실은 빨리. 이게 뭐하나? 왜 저래? 아이고 근데 저렇게만 보면 어? 무섭죠. 인형의 순환 시대였어요. 아 이제 좀 알겠어. 이거 세차 빌렸죠? 아 근데 방에서 이상한 소리도 나는데 짝짝 거리고 맞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짝짝 거리고 짝짝 거리고 맞아 그런 소리 누구네? 그거 벨 아니야? 설마 어 다행이다. 아까 일단 사자 저거 떨어진 거 밑에 있네? 이거 그 시간에 벤틀리가 거실에서 과자 먹고 있었거든요?
형 자, 맞아. 우리 항아 우리 형아 방에 과자 숨기로 들어왔었네요. 아, 유기의 과자 숨기고. 벤티네가 과자 숨기려다가 떨어진 거예요? 안녕. 왜 밥이 없죠? 맞아. 아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거? 뭐가 먹었죠? 차티 먹자. 아까 손 씻으러 갔잖아요. 화장실에 가야지. 아 아까 숨겨놓은 까까 찾으러 왔다가. 네. 맘마. 까까 찾아왔다 맘마 발견했어요. 까까 대신 맘마. 아까 봐. 맛있어? 어때? 아, 윌리엄한테 처음에는 먹여주려고 그랬구나. 아, 그런데. 아이고. 아이고. 아니, 괜히 윌리엄 인형 무서워했어요. 야, 봐봐. 지금 삼촌네 들어가서 지금 뭐 먹고 있잖아. 아, 그랬구나. 봐봐. 언제 또 거기 들어갔어, 벤틀리. 아. 이제 나 항아씨에 씻으러 갈게. 어, 알았어. 잘 씻어. 어, 떼떼 씻고 갈래요. 아이고, 아니, 제가 이제 다 시원하네요. 미스테리가 풀린 그날 밤. 윌리엄도 장문이 청하는데요. 아 이제 좀 마음 편히 자겠다. 아니 근데 어디서 또 무슨 소리지? 아 벤틀리 오는 소리구나. 아 벤틀리 또 숨어서 먹고 있어. 아. 난 간다. 어? 어? 아 벤틀리 왜 거실에 있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누구야? 어, 누구야? 깨끗한 나태주씨. 마술이라가 소란. 드디어 연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와. 우리를 흥분의 조각으로 만든 나태주 삼촌의 서프라이즈. 잠시 후에 만나요.